2024년 새해 첫날인 내일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여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해 첫 해돋이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날이 흐리기 때문에 보기 어렵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추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4에서 11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상 춥겠으니까요. 해돋이를 보러 가실 때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 약간의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라 일부 섬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요. 주 중반에는 일부 남부와 중북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잠시 해소되겠지만 주 중반부터 다시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매더뉴스 니레나시였습니다.